제가 제기했던, 그러면 시정연설에서 제기됐던 협치에 대한 진정성을 어떻게 믿게 할 것인가 라는 데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바라보는 사람마다 다르겠습니다만은 저는 개인 의견으로 말씀드린다면 우선 지금 국회의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미 국민들이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그냥 마이웨이를 할 것이다 라고 예상하고 있고 정호영 후보자의 경우에는 한동훈 후보자로 정정하겠습니다. 한동훈 후보자의 경우에는 이미 마이웨이를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정호영 후보자의 경우에는 사실은 이미 자진사퇴를 하건 아니면 대통령이 인사를 거두어드리건 별로 감동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호영 후보자는 특별히 야당이 문제제기를 하지 않아도 이미 스스로 또는 대통령에 의해서 물러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자동과락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자동과락 대상에 불과한 정호영 후보자를 물러나게 하는 것으로 협치에 대한 의지를 표현한다든가 또는 심지어 협치에 대해서 말은 해놓고 과락 대상인 정호영 후보자조차도 협치에 대한 성의는 민주당만 보여라. 협치에 대한 의무는 야당만 져라. 나는 내 길을 가겠다. 라는 마이웨이 협치가 과연 가능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호영 자동과락 후보자를 아웃시키는 것은 이미 큰 득점 요인이 되지 못하고 감동의 대상도 아닙니다. 여기서 저는 또 하나 문제 제기를 하겠습니다. 시정연설에서 강조한 연금 개혁이 그토록 중요하다면 어떻게 연금 개혁을 담당할 직접 주무장관인 보건복지부 장관에 어쩌면 그렇게 완벽하게 연금 개혁을 다뤄갈 가능성과 능력이 전혀 없는 분을 추천하셨습니까? 가장 중요한 국정개혁의 과제로 국민 앞에 내놓은 것이 연금개혁이라면 저희가 청문회에서 연금개혁에 대해서 정책 질의를 하기조차도 민망스러운 후보자를 추천하고 연금개혁을 제1국정과제로 제기하는 것은 참으로 성의 없음을 떠나서 민망한 태도다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게다가 이미 의회의 검증을 거치는 장관 인사는 사실상 다 마이웨이가 진행됐고 국민이 과락을 시켜도 별로 관심과 흥미와 감동이 없는 정호영 후보자조차도 저대로 두면 마이웨이 할지 모른다 하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의 장관 인사에 대한 대통령의 협치를 무엇으로 저희가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실은 정말로 이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대통령이 국민에게 과거에는 청와대로 불리던 대통령실 비서관 인사에서 협치와 성의를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협치해야 할 대상은 야당인 민주당 이전에 국민입니다. 국민들이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인사들, 비위 전력이 있고 조작 전력이 있는 그러한 인사들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대통령의 가장 측근에 임명하면서 검증을 요하지 않는 가장 측근에 임명하면서 무슨 국민과 협치하겠다는 것입니까? 진정으로 협치를 원한다면 협치의 가장 중요한 대상이자 받들어야 할, 섬겨야 할 대상은 국민이고 국민들께 부끄럽지 않도록 대통령실 인사부터 국민 눈높이에 맞게 하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